자, 아, 네. 아, 요번 코너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저 유민상도 개인기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수 버즈의 아, 월드컵 응원송 비더레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그땐 나의 챔피폰 노화 나의 챔피폰. 자,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이 코너의 내용은 개그 콘서트 조준희 PD와는 전혀 무관하며 어디까지나 유민상 씨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뭐야 이거? 아니야. 영진아, 나 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나 딴 거. 형 이리 와, 이리 와. 나 키로다 준비해.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 누가 얼마를 받았다, 안 받았다를 놓고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국 혼란을 몰고 온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해서 개그맨 유민상 씨, 김대성 씨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상 씨 어떻게 보십니까? 뭔 자금, 뭐요? 불법 정치자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기 감독님이 저기서 바람 잡고 이제 박수 주세요. 아, 박수? 아, 박스. 비타민 음료 박스. 아니야. 그런 얘기 안 돼. 없어. 아니야. 미치고 돌아버리겠네. 아,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아이고. 정상이 아니다. 아니야. 지금 유민상 씨께서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네? 여기 KBS입니다. 좀 과격한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거기. 자, 그럼 김대성 씨에게 묻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라고는. 아, 아는 게 있군요. 어? 말씀하세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아는 게 있구나. 대성 아는 게 있으면 얘기해. 괜찮아. 어? 이왕 그렇게 된 거. 이왕구? 네? 아, 이왕구 총리. 아, 지금 유민상 씨께서 사의를 표명한 이왕구 총리가 그러니까 불법 자금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까? 어이구, 아니요. 아니다. 그럼 안 받았다? 아니, 잠깐만. 이게 아니고 지금 저는 잘 모르죠. 지금 유민상 씨께서 계속 말을 바꾸시는데 네? 여기 공영방송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방청객 의견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여성분 말씀하시죠. 네, 인천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승혜입니다. 유민상 씨, 저 완전 팬이에요. 예. 아, 근데 유민상 씨 예전에 살짝 비호감이셨는데 요즘 호감으로 바뀌셨잖아요. 예, 그래요. 이런 얘기 합시다. 분위기 좋게.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예. 그래서 묻고 싶은데요. 네. 제일 비호감인 정치인은 누굽니까? 어이, 무슨 질문이에요? 말씀해 주세요. 누굽니까? 어휴. 한 명만 콕 찍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한 명을 찍어서 네. 얘기해. 여기서 이씨가 그러나. 이씨? 예? 이씨면 아, 이왕구 총리. 아니요. 난 그 이씨가 아니에요. 그 이씨가 아니라면 아, MB?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우, 나 진짜 큰일 나려 그래. 내가 이씨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으씨 들었지? 나 으씨라 그랬지? 으씨라 그랬어? 나 으씨 그랬어요?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씨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유민상 씨.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표현의 차이거나 그 기억의 착오로서 컨트롤에서 보면 줄기는 같은 내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유민상 씨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김대성 씨에게 묻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 헐. 야당도 피해갈 수 없다 이겁니까?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끌어들여요. 물귀신이야 뭐야. 아, 이거는 물귀신 작전이다. 김대성 씨 입장을 확실히 해주십시오. 그래, 어느 쪽이야? 전 입장보다 퇴장하고 싶습니다. 그럼 퇴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아니야, 잠깐만. 여보세요. 퇴장하는 게 어딨어.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야. 왜 개그맨한테 무슨 정치자금 이런 걸 물어봅니까? 개그맨한테는 그 개인기가 뭐예요? 이런 거나 물어봐야지. 아, 그러니까 지금 유민상 씨 얘기는 국가의 중대한 얘기는 다 집어치우고 유치한 네? 개인기나 개발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희덕거리면서 살겠다.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유민상 씨 뜻대로 난상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주어진 시간 동안 두 분이서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하시죠. 유민상 씨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아유, 평소 김대성 씨가 청렴하지 못한 정치인에게 독설을 퍼붓는 걸로 유명하신데 독설 한번 쏴주시죠. 독설요? 네. 나쁜 사람. 그렇게 무성하게 하지 마시고. 무성? 아,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 김무성 대표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유. 김무성 대표에게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어요. 아, 만나게 해달라, 독대하겠다. 아유, 아니요, 내가 그분을 왜 봅니까? 아, 보기 싫다. 아유.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민상 씨에게는 개그 콘서트 조준희 PD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유민상 씨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바입니다. 다 빠져나가고 나만 보내려고 계속 그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와, 진짜 이 형 오늘만 사네. 무슨 소리야? 형 이러다 진짜 문제 생긴다. 문제! 문제! 뭐, 그게 뭐 어땠어요? 그게 뭐 늘 하던 거 있는데 원래. 내가 문제하니까 문재인 하려고 그랬지? 문재인! 어! 문재인! 똑똑히 들었습니다. 제정신 민주연합 당대표 문재인 대표. 지금 4주 연속 문재인 대표를 거론하는데 이거 띄워주기도 너무 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김대성 씨, 누구 부탁받았습니까? 어? 저한테 무슨 부탁을 합니까? 저한테 사인 부탁도 잘 안 합니다. 아, 문재인 대표에게 사인 게 많다. 김대성 씨, 저기 없습니까? 아, 무슨 저기 없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시간이 드리고... 오바됐습니다. 시간 자, 그럼 유민상 씨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줘요? 자, 불법 정치 자금 논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아니, 잠깐만요. 네. 저한테는 발언 기회 주실 필요 없고 우리 그냥 다른 얘기를 합시다. 알겠습니다. 지금 열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두 분이 직접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 거 자, 여기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정치. 여기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먼저 유민상 씨 골라주시죠. 네, 저는 영화 하겠습니다. 영화를 골라주셨습니다. 영화. 네, 영화. 아, 토이스토리. 네. 이거 재밌지. 토이스토리 뭐. 예. 토이스토리. 네. 완구 이야기. 네. 이완구 총리 이야기. 시작하시죠. 이게 어떻게 해석이 그렇게 돼요? 깜짝! 아이 드라마 하겠습니다. 드라마? 예, 이거 아니에요. 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드라마를 골라주셨습니다. 예, 네. 드라마틱한 이완구 총리 말 바꾸기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 이 사람아, 뭐야 이게 지금 말이 하나도 안 맞는구만. 아,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 예? 아니, 그런 얘기 한 거 아닌데. 나는. 아, 그럼 말이 맞다? 아니요, 그거... 지금 유민상 씨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정하는 동안 김대성 씨. 예, 갑자기. 하나 골라주시죠. 정치 하나밖에 안 남아. 정치 아닙니다. 정치를 골라 주셨습니다. 네, 정치 김대성 씨 정치 꽝 꽝입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스 예스. 잠깐만요. 꽝이 여기서 왜 나와? 정치는 꽝이야. 꽝입니다, 꽝. 그럼 나도 그런 거 있지. 나도 그냥 꽝 골랐지. 아, 유민상 씨 꽝 하겠습니까? 네, 나도 이거 할래 그럼. 유민상 씨 꽝 하고 터진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 진실 공방. 유민상 씨 이게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아니 왜 얘는 나만 뭐 질문이 있다야 있다? 아 있다! 리스트 이외에도 의혹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아니요 네, 말씀해 주시죠 누굽니까? 아니 언제 아 10명! 10명이 있다! 아니 10명 누굽니까? 아니 이거 안 해 안 한다 이거 진짜 아 이게 지금 뭐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입니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다? 아 그럼 안 받은 사람 리스트다? 예? 양심 리스트다? 아 그런 리스트가 어디 있어요? 아, 잠시만요 아, 뭐 하는 겁니까? 예 유민석 씨 자꾸 말 딴 데로 돌리시고 예? 아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금 검찰 수사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요 이번에 확실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야 할 정치는요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 제 리스트와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김대성 씨의 용기 있는 의견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토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민상 씨께서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이 아주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요. 내가요? 자 그럼 유민상 씨 토론 결론을 좀 내주시죠. 토론 결론을 내라고? 네. 뭐 내가 결론까지 냅니까? 나 여기 뭐 대표입니까? 대표? 아 당대표를 원하는 겁니까? 아유, 아니 뭐 원내대표를 원하는 겁니까? 아, 뭐, 어느 당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 그런 거 당 뭐 없어요 나는. 아 지금 있는 당은 아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민상 씨께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뭐 신당 창당을 해? 아 이 뭐야? 형 이게 당이 보수예요 진보예요? 몰라! 뭐 이게 뭔 소리야.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신당을 창당한 유민상 총재 모시고 계속되고 있는 국무총리 잔혹사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됐나라는 주제로 토론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내가 신당 창당을 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상토론의 박영진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이완구 총리가 총리직을 사임하면서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는 국무총리 잔혹사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개그맨 유민상 씨, 김대성 씨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내가 올무에 걸렸어. 내가 여기 왜 있냐고 지금. 자, 박근혜 정부 총리 잔혹사, 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먼저 유민상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자, 뭐요? 박근혜 정부 총리 잔혹사요. 야, 이제 하다하다 별걸 다 물어보는구나 이제. 아, 별거 아니니까 물어보지 말라. 아유, 아니요, 아니요. 아니다? 예. 그럼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완구 총리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전. 전? 아, 죄송합니다. 예? 아, 맞습니다. 예. 이완구 전 총리죠. 아이고, 역시 뭐 정확하십니다. 아이고,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내가 뭘... 자, 그럼 유민상 씨, 이완구 전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안타까운 마음에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야. 아, 계속해서 우리 유민상 씨 비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진정해 주시고요. 아, 뭐 진짜. 자, 울지 마요. 눈물 닦아요. 뭘 눈물을 닦아 내가. 자, 그럼 김대성 씨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완구 총리 사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 그 사태보다는 조퇴하고 싶습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조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럼 전 여백을 남겨두고 떠나겠습니다. 목소리 야구 그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아, 저도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저도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배가 아프다고요? 네. 아니, 평소 유민서 씨 캐릭터라면은 좀 배고픈 거는 제가 이해하겠는데 왜 배가 아픈 겁니까? 아, 근데 어떻게 알아요? 의사가 알겠지. 배가. 알겠습니다. 그럼 배 아픈 유민상 씨를 위해 제가 준비한 난상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뭔 상관이야 그게? 자, 여기 김용준, 정홍원,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총 5명의 총리 혹은 총리 후보자가 낙마 또는 사임을 했는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두 분이 격렬하게 토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시죠. 나는 뭐 총리가 뭐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멍청한 놈아.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대통령! 아유, 잘못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잘못했다? 아유, 아니요.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형! 아, 이건 좀 아니야. 아니야? 네? 아니, 야당이 잘못했다. 야당이 검증을 잘했어야 했다. 아니요. 아니다. 그럼 야당은 잘못한 게 없다? 아, 왜 그래? 내 발목을 잡지 마요, 좀. 아, 야당이 계속 발목을 잡아서 이렇게 된 거다. 아니, 전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인사? 아, 인사 검증 시스템이 잘못됐다. 야, 너 하나도 모른다 그러더니 정치 꿈나무야.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잘하는 친구야. 자, 두 분 좀 진정해 주시고요. 그럼 이쯤에서 방청객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여성분 말씀하시죠. 네, 인천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승혜입니다. 유민상 씨, 예. 최고의 개그맨이 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최고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네, 그래서 묻고 싶은데요. 네. 눈을 감고 생각했을 때 제일 생각나는 정치인은 누굽니까? 뭔 소리야, 눈 감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니. 말씀하시죠. 아, 뭔 소리야, 이게 무슨 질문이 이래. 아, 참 기가 막혀서. 잠깐만요, 나 참 기가 막혀서? 이 얘기는 최근에 홍준표 도지사가 한 발언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유민상 씨는 홍준표 도지사가 떠올랐군요. 홍준표 도지사 1억 수수 논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실 겁니까? 말씀하시죠. 아니, 야, 이걸 또 그렇게 받아? 받았다. 아니야. 그럼 안 받았다? 아니야. 유민상 씨 받았다는 겁니까? 안 받았다는 겁니까? 아유, 왜 나한테 그래요? 나 진짜 몰라. 안타깝네요. 유민상 씨의 깊은 고뇌가 느껴집니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말고 다른 얘기 합시다. 예? 자, 알겠습니다.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화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민상 씨,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삼청동입니다. 웬일이야? 아시죠? 예. 여기 나 잘 알아요. 여기 네네네. 맛집이 되게 많거든.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이 집. 여기 이 집 압니까? 거기는 잘 모르겠네. 굉장히 유명한 집입니다. 아, 그래요? 그거 뭐 네. 하는데요? 국무총리 공관입니다. 누가 새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왜 난... 자, 말씀하시죠. 좋은 사람이 돼야겠죠. 아, 그럼 지금까지는 나쁜 사람이. 아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 말 뜻은 그러니까 청렴하고. 아, 지금까지 청렴하지 못했다. 아이, 불패했다. 아니요. 그럼 유민상 씨 그러지 말고 한번 추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굴 추천을 합니까? 아, 추천할 사람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돌아가면서 70일씩 하면 된다?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민상 씨의 의견은 개그콘서트 조준이 PD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디까지나 유민상 씨 개인적인 의견이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이, 자꾸 나만 보내려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야? 잠시만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유민상 씨, 네? 이번에 총리는 제대로 된 사람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절대 총리를 해서는 안 될 사람들 명단 뽑아왔습니다. 어? 저는 뭐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이 사람들입니다! 예? 야. 반성하십시오. 이 사람들 절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예, 봐봐! 봐! 봐. 뭐야? 누구야? 문제! 누나.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분은 좀 괜찮지 않나? 야, 누군데? 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민상 씨께서 박근혜 정부 총리 잔혹사부터 홍준표 도지사 비리 의혹까지 아주 거침없이 융단 폭격을 퍼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폭격을 했어? 자, 그럼 유민상 씨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뭘 정리를 합니까?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 게, 차라리 내가 다음 주부터 내가 여기 이거를 할게요. 내가 이걸 할게. 아, 유민상 씨가 하겠다? 아, 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민상 씨께서 다음 총리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고. 아니야, 아니 그거 말고. 형 가서 청문회 잘해. 뭘 청문회를 잘해.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자칭 국무총리 설인 유민상 씨 모시고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 과연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상토론의 박영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4.29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누리당이 3석, 무소속 1석이 당선되면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게 됐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개그맨 유민상 씨, 김대중 씨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상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석이 뭐였죠? 4.29 재보궐선거 여당 승리, 야당 참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이제 진짜 웃음밖에 안 나와. 아, 지금 유민상 씨께서 여당 승리의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내가 그걸 왜 웃깁니까? 아, 지금 아주 그냥 어깨춤까지 추고 계시는데. 아, 여당 승리가 그렇게 좋으십니까? 아니요. 아니다? 아, 그럼 야당 참패가 좋으신 거군요. 같은 뜻이잖아. 알겠습니다. 표정 고맙네. 너무 난다. 뭘 티를 내 내가. 자, 그럼 김대성 씨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참패, 이건 뭐가 문제입니까? 네, 그런 문제를 저한테 묻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뭐? 에? 아, 문재인 당대표가 문제다? 아, 저 문재인이 안 그랬어요. 지금 또 문재인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아, 문재인 안 했어요. 또 문재인 대표를 얘기하셨어요? 아니, 내가 문재하면 문재인! 문재하면 문재인! 문재인! 문재인 좀 그만하세요. 아, 문재인 대표 그만해라. 사퇴해라. 오! 오. 아니요. 아니다. 아, 잘못한 게 없으니까 물러나면 안 된다. 쌤통이다. 잠깐만요, 유민상 씨. 유민상 씨. 네. 지금 문재인 당대표 사퇴 얘기가 그렇게 쌤통입니까? 아유, 야, 이거 나 보내려고 하지. 아, 역시 1번이군요. 아, 아니야. 이거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야,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저기,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뭐, 됩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 괜찮죠? 네. 네. 오늘 제가 그 감명 있게 본 영화 리스트를 쭉 뽑아왔어요. 리스트? 네? 리스트! 왜? 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 얘기군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유민상 씨는 그러니까 선거 얘기보다는 리스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에? 지금 그러면 유민상 씨 큰 뜻을 받들어 뭐?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에 대해서 난상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두 분이 격렬히 토론해 주시면 됩니다. 아유. 시작하시죠. 아이고, 이거 아니야. 형 때문에 나까지 이게 뭐야? 아니야, 나는 이거 영화 얘기 이런 거. 잠깐만요, 유민상 씨 지금 이 얘기를 하시겠다고요? 예, 나 이런 거 영화. 잠시만요, 거. 지금 이 얘기를 하겠다고 지금? 예, 예. 지금 가면 보니까 이거 지금 예. 도지사 도지사 얘기를 하겠다. 어떤 도지사입니까? 이거 누굽니까? 아, 모래. 모래? 아,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도지사? 아이고. 예,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 사람 아니야. 홍준표 도지사 얘기가 아니면? 전 충남 도지사였던 이완구 전 총리 에? 얘기하세요 그러면. 아, 그분이 도지사였는지도 몰랐어 라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 안 하면 안 됩니까? 나 진짜 소원이야. 소환! 어이! 소환이 당연하다. 아니, 소원! 아, 소환이 소원인 게 당연하다. 아이고, 누굴 소환하는 게 소원입니까? 뭘 누굴 소환해? 아, 누구 할 것 없이 둘 다 소환해야 된다. 아이고,
형 지금 진짜 형 검사 같다. 뭘 검사 같아 내가? 이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이병기!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해갈 수 없다 이 얘기입니까 김대성 씨? 아니 전 아 전 비서실장 어. 이병기 비서실장 말고도 전 비서실장이었던 어. 김기춘 허태열 씨도 피해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군요. 아, 아니요. 어, 너 지금 손석희 아저씨 같아. 뉴스해 뉴스. 자자자 지금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방청객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말씀하시죠. 네 인천에 살고 있는 대학생 김승혜입니다. 어 유민상 씨 먹는 거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어, 예, 저한테는 유일한 낙이지요. 예. 그래서 묻고 싶은데요. 가장 많이 받아 먹은 정치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뭔 질문이야? 자 말씀해 주세요. 뭐야 뭘 많이 받아 먹은 정치인이라니? 누굽니까? 아니 왜 이 여자 맨날 이런 것만 물어봐? 한두 번도 아니고. 아, 한두 명이 아니다. 아니. 아니다 다섯 명이다. 어, 어, 아닙니까 다섯 명? 아니 무슨 다섯 명 그게 아니고 네. 내 말은 네네. 아 아니다. 아 아니다. 네. 아 아니 다 받아 먹었다. 어유 어유.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민상 씨의 의견은 개그 콘서트 조준이 PD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어? 유민상 씨 개인적인 의견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야 다 빠져나가고 나만 보내려고 지금. 네. 아니 이러지 말고 개그 프로그램답게 재밌는 얘기를 합시다. 재밌는 얘기요? 예. 뭐 알겠습니다. 지금 열기가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열기를 좀 식히는 의미로 두 분이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 차력, 성대모사, 어? 뉴스 오.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유민상 씨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차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차력 격파! 어, 아, 웬일이야! 아, 자 좋다. 그러면 유민상 씨 아이. 자 어떤 거 격파하시겠습니까? 자 하나 박살 내주십시오. 뭘 박살을 내? 둘 중에 하나 격파해 주십시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저, 아니, 저. 자 그러면은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성대모사 이번에 예, 좀 예, 확실히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유민상 씨 그러면은 성대모사 어! 이분 성대모사 가능합니까? 아, 당연하지 자식아. 아, 똑같네요. 자 그러면 유민상 씨 주연 성대모사로 예. 특별 사면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니 자식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못해! 안해! 자 그러면 유민상 씨 아니, 목을 잠깐 푸는 동안 김대성 씨도 하나 선택해 주시오. 뉴스는 뭐예요? 뉴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김대성 씨 아니에요, 뉴스 아니에요. 축하드립니다. 뉴스를 볼 수 있는 TV를 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웬일이야! 와! 자, 잠깐만 우와! 잠깐만! 안 돼! 야! 그래 나도 뉴스 볼 수 있는 TV예요. 자 유민상 씨 뉴스 보겠습니까? 네. 자 알겠습니다. 유민상 씨 자! 어! 이 뉴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거! 자 뉴스 보고 싶어 했잖아. 아니 뉴스. 지금 특별히 사면 이게 두 번 나오는 게 어딨어? 두 번? 예! 네. 아 두 번씩 사면 해준 게 문제다? 아니요 아니다 그럼 두 번째 특별 사면이 문제다? 아 나 참 여보세요 참이요? 네? 참여 정부가 관련돼 있다? 아이고 아니요 아니다 그럼 MB 정부가 관련돼 있다? 어, 왜 자꾸 이 소리 하는 거야? 아 지금 특별 사면 얘기할 때가 아니다 리스트가 더 문제다 뭔 소리야? 뭔 소리냐 특별 사면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다? 아이고 나 미치겠네 잠시만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유민상 씨 아니 뭐 리스트고 특별 사면이고 이 부패한 정치인들 이거 딱 네. 처벌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가장 먼저 처벌받아야 할 정치인 사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저기 감독님 집중해서 찍어주십시오. 그 정치인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야, 아주 뻔뻔하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시죠. 야, 예. 야 이게 보, 야 이게 보여? 야, 뭘 끄덕여? 정말 사진이 실물보다 낫네요. 누군데? 누군데? 자, 그럼 토론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자, 그럼 지금까지 유민상 씨께서 4.29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나아갈 길, 그리고 전국 혼란을 몰고 온 불법 정치자금 리스트 논란, 그리고 특별사면 논란까지 아주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아, 네, 그런 걸 잘했어요? 자, 그럼 유민상 씨, 이 혼란스러운 전국,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무슨 전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한테 물어봐요. 그런 거는 높으신 분들한테 물어봐야지. 높으신 분? 예. 아 대통령한테 물어보겠다? 아유 아니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유민상 씨께서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신청하셨어요. 아유 내가 무슨 독대래요. 아유 형 가가지고 청와대 시계 하나 얻어다. 뭐 청와대 시계야. 자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인 유민상 씨 모시고 왜? 여야가 합의한 연금 개혁안 과연 개혁인가 계약인가라는 주제로 토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